자,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양진영의 집회를 두고 참가 인원수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MBC 보도를 보면 경찰 추산이라는 전제를 달고 촛불행동이 주관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집회는 1만 6천 명 참여를 했다. 반면에 전광훈이 주도하는 보수단체 집회는 3만 명이 참가를 했다. 거의 두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더 심각합니다. 촛불행동이 주관한 집회는 1만 3천 명, 보수단체 전광훈이 주도한 집회는 3만여 명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디에서 이렇게 왜곡이 벌어지는지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광훈이 주도하는 집회는 촛불행동이 주관하는 집회보다 2시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전광훈은 3시에 본 집회 바로 시작을 했고요. 촛불행동의 본 집회는 오후 5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시를 기준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전광훈 집회는 2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집회가 한참 막바지에 올랐을 때고요. 촛불행동의 집회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의 사진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전광훈이 주도하는 집회를 보시면 이게 보수 유튜브에서 중계한 방송인데요. 쾌적하죠? 굉장히 쾌적한 상태로 집회를 합니다. 의자를 놓고 있습니다. 의자를 놓고 널찍널찍하게 앉아서 이렇게 쾌적하게 집회를 합니다. 사이사이에 뭐 자유롭게 오가고 전혀 뭐 어깨가 부딪히는 일도 없죠. 이 화면이 보수 유튜브가 자기네 집회 많이 왔다면서 자랑 삼아 올린 화면이에요. 자, 반면에 촛불행동이 주관한 집회를 보죠. 오후 4시 무렵에 이때는 사전 집회도 시작하기 전이에요. 이때까지는 경찰이 한쪽에 서너 개 차선만 이 집회 장소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펜스를 쳐서 차량을 맞은편으로는 통행을 시키고 있죠. 오후 5시 본 집회가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무대 옆에도 시민들이 조금씩 들어차고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 차선에도 시민들이 밀려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한두 개 차로만 남겨놓고 양쪽을 시민들이 꽉 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경의 모습인데요. 본 집회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된 상황의 모습입니다. 모든 차로를 다 막았습니다. 시민들이 워낙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서 양쪽에 상하행 모든 차로를 다 막고 이렇게 집회 참가 인원들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뒤쪽에 본무대 맞은편 한 400m 뒤에 있는 숭례문 주변까지도 시민들이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수 성향의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와, 대박, 드드드드 해놓고 이 보수단체 집회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동아일보 바로 앞쪽부터 왼쪽이 동아일보 건물입니다. 이렇게 높게 솟은 빌딩이. 그 아래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죠. 본무대가 그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진보단체 집회는 민주당 의원들도 쪽팔려서 안갈 듯, 크크크 하면서 비아냥거리는데, 이때 사진이 바로 이 사전 집회도 시작하기 전에 한낮 12시쯤 찍은 것 같아요. 한참 세팅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사진을 찍어놓고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팩트체크를 한번 들어가 보죠. 지도를 통해서 두 집회의 길이와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광훈 집회입니다. 동아일보 바로 앞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서울시청, 그러니까 시청 앞 광장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시청 정도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길이를 재보니까 362m가 나옵니다. 반면에 촛불행동이 주관한 집회를 보시면요. 시청역 7번 출구, 그 교차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숭례문 교차로 바로 직전까지, 거기까지만 계산을 하겠습니다. 뭐 숭례문까지 시민들이 들어찼지만 숭례문 교차로 직전까지만 계산을 해봐도 381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이상으로는 362m 대 381m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계산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비슷하다고 일단 보죠. 그러면 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광훈 집회는 어떻습니까? 아, 쭉 계산을 해보면 무대 앞부분은 이 차로가 좀 넓으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넓은 면적까지 그대로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시청 앞 광장 직전까지 면적을 계산해 보고 이 전광훈 집회는 중앙선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로 시작이 됐는데 그나마 한반 정도 중앙선까지 다 나왔다고 치자고요. 쭉 계산을 해주면 면적이 4,621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촛불행동 집회를 한번 보죠. 인도는 빼고 계산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도에도 인파가 가득 들어찼는데 인도는 빼고 보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쭉 내려와서 숭례문 교차로 직전까지 예, 그 양쪽으로도 시민들이 다 늘어섰는데 그 직전까지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도는 제외하고 맞은편에도 인도는 제외하고 이 차도만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3,647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집회가 4,600, 촛불 집회가 13,000, 딱 3배입니다. 그런데 전광훈 집회는 의자를 놓고 아주 쾌적하게 집회를 했잖아요. 널널하게 앉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밀도까지 감안하면 3배가 아니고 이 밀도가 2대1로만 계산해도 6배에 달하는 인원이 이 촛불행동 집회에 참가를 한 겁니다. 사기도 정도껏 쳐야지. 그리고 촛불행동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 집무실을 향해서 행진을 했죠. 근데 용산 삼각지역까지 가지 못하고 그 삼각지역 부근에서 이 극우 세력이 한 1,000명 정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대형 스피커를 틀어놓고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행진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행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전에 행진을 마무리를 하고 정리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부근에서 너무 줄이 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은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타임랩스로 촬영을 했어요. 타임랩스로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서 마칠 텐데 제가 더 뒤에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다 꽁무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10대가 행진을 인도했는데 이 인도 차량이 한 4대 5대 정도 통과할 때까지밖에 촬영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여기까지 당도도 못한 상태로 촬영이 끝났어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직접 보면 그게 정답이죠. 이 땅을 떠나라! 김건희는 이 땅을 떠나라! 5천년 빛나는 우리 민족의 자랑 찬나 꿈의 자손이요 일제에 맞섰던 3.1운동의 자주 독립의 선언이라 너희가 친일로 나라를 팔고 더러운 돈으로 배를 채울 때 우리는 독립을 위해 싸워왔다 우리는 피 흘리며 싸워왔다 떠나라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이 땅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에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 힘으로 지킨다 우리의 힘으로